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원장입니다. 30대 여성들이 뜻하지 않게 생리가 중단되어 부모님들까지 걱정하시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미혼인 따님과 함께 내원하신 어머님의 말씀이 전곡을 찔러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30대 후반인데 조기 폐경 진단을 받은 딸에 대해 걱정이 크시던 어머니께서 결혼은 둘째로 치고 이제 10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마흔도 안 되어서 폐경이 되면 그만큼 노화도 빨라지고 건강도 나빠질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조기 폐경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폐경이 되면 AMH 수치는 기준치보다 한참 떨어지고 FSH 수치는 폐경기 수준으로 높게 나옵니다. 초음파 영상을 통해 보면 자궁의 용적도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궁의 근육층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직경이 줄어들어 3cm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폐경에 한참 남은 나이인 30대에 왜 조기 폐경이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내원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조기 폐경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영양 부족,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체내의 혈이 전체적으로 마르면 우선적으로 자궁으로 가는 혈류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유지된 후에야 생식이 가능한 자연의 이치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방에서는 진액이 말라서 정혈이 손상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 치료의 핵심은 손상된 정혈을 회복하여 뇌하 수체와 난소 그리고 자궁으로 이어지는 호르몬 분비축을 정상화하는 데 있습니다. 정혈이 채워져서 충분해지면 뇌에서 다시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38세로 직장인이었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3개월 정도 생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생리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작년에 이직하여 새 직장에서 과로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한 달을 생리를 건너뛰고 다시 생리를 하더니 그 이후로 쭉 무월경 상태로 9개월을 보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한 혈액검사에서 FSH 수치가 50을 넘어서 폐경기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음파로 보았을 때 자궁의 직경이 2.5cm 정도로 얇은 편이었습니다. 체질과 증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장이 약해서 정혈의 생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신장을 보하면서 진액을 보충하는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신기탕을 통하여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약을 통해 공급되는 진액에서 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맥을 통해 신장의 기능 회복을 확인한 후 무월경을 치료하는 대표 처방인 대형전으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대형전은 말 그대로 대한 처방으로 약제양이 보통 처방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진한 처방입니다. 정혈을 보충하는데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형전 복약 후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초음파를 통해 자궁 내막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주일 후 11개월 만에 생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생리가 두 번 정도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꼭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혀를 만들어내는 쌀과 나물을 규칙적으로 먹고 과로를 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을 하지 못해 생긴 조기 폐경과 무월경이므로 생활의 정상화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해져야 생리도 제대로 진행되고 노화도 천천히 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